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훔치다 이렇게 대략 번역되는 영어 동사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Steal, Rob, Burglarize.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영어에 많은 시간이 도난당했다는 느낌 드셨나요? 그렇다면 Q5 English를 통해서 도난의 위험을 막고 그간 잃어버린 걸 찾아보시죠.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표현은요, 물리적으로 어떤 것을 훔치다에만 해당시키겠습니다. 즉, 나는 너의 마음을 훔쳤다, 이런 표현들 가능한데요. 오늘 내용에서는 물리적인 것에만 한정하겠습니다. 먼저 steal, 도난되는 물건 중심입니다. 어떤 건물에 들어가든 아니든 상관없이 몰래 들키지 않고 훔치는 거죠. 보통 물건을 훔치고 그 다음에 from을 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나 장소, 이러한 형태를 쓰게 되는데요. He stole a ring from the store. 그는 가게로부터 ring을 훔쳤다, 반지를 훔쳤다. 반지가 중점이 되는 그러한 문장이 되는 거죠. 물론 주어는 he지만 여기서는 a ring was stolen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My car was stolen. 내 차가 도난당했다. 차 중심으로 확실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차를 도난당했다면 누가 제 차고에 들어와서 차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길거리에 세워놓은 차를 훔쳐갈 수도 있는 거고 몰래, 저 몰래 훔쳐갔다 이러한 느낌이죠. You stole back the bread? 너 빵을 다시 훔쳤다고? 이게 무슨 소리죠? 예를 들어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빵을 사갔는데 그 집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빵을 다시 가지고 나왔다. 이럴 때 steal back이라고 씁니다. 물론 진짜로 다시 훔치다 이러한 의미도 가능할 수 있고요. 빵 안 주고 그냥 가져오셨나요? 이러한 느낌으로 이해가 될 수 있죠. 여기서는 훔치다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영어적으로는 그렇게 쓴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rob은요? 사람이나 장소가 중심이 되는 표현입니다. rob 할 때는 강압, 폭력, 어떤 위협이 동반되는 거죠. 사람, 장소를 쓴 다음에 of를 쓰고요. 그 다음에 도난된 물건을 뒤에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강도할 때 robber, R-O-B-B-E-R 이렇게 쓰죠. 이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I was robbed at gunpoint of the money. Of the money는 문맥 속에서 너무 뻔하다면 안 써도 됩니다. 나 강도당했다 이거죠. At gunpoint, 총이 내 몸에 들이댄 상태에서. 그러니까 at 어느 지점이죠? Gunpoint, 총이 들이댄 지점에서. 그래서 강도가 들어와서 총을 나에게 겨누고 돈 훔쳐갔다 이러한 느낌 전달될 수 있죠. 만약 칼을 들이댔다 그러면 at knife point 이렇게 할 수 있죠. They robbed a bank of $200 million. 그들은 은행을 털었다 이거죠. 털린 장소가 나오죠. 그 다음에 of 다음에 털린 물건이 나오죠. 200 million dollars를. 조금 혼동이 되는데요. 밀리언이 100만이잖아요. 100만이 200개 있다. 2억이죠. 그래서 그들은 은행에서 2억 달러를 강도짓해 나갔다. 그럴 때 그냥 미소 지으면서 저 돈 주세요. 이거 아니죠. 총이나 칼, 또 얼굴에 복면까지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훔쳐갔다. 이러한 느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urglarize인데요. 이거 미국식 영어인데 영국식에선 burgle, 그냥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시 사람이나 장소가 중심이 되는 표현입니다. 단 먼저 불법적으로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steal, 훔치거나 rob, 강도짓하는 그러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burglar 이렇게 표현하죠. Two men burglarized the home in the area. 두 남자가 그 지역에 있는 한 가정에 침입해서 물건 훔치고 난리를 쳐놨다 이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TV도 훔치고 보석도 훔치고 현금도 훔치고 그렇게 했다. 먼저 집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죠. 그리고 훔쳤다. 그 과정에서 몰래 훔칠 수도 있고요. 총칼을 들이댈 수도 있는 거죠. The lawyer's office was burglarized. 변호사의 사무실이 털렸다. 어차피 오늘 표현이 공식적이고 예쁜 표현들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털렸다, 도난당했다 다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사무실이 도난당했다. 누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몰래 침입해서 사무실 집기 같은 거 막 가져가고 서류 같은 거 가져가고 그렇게 했다라는 느낌이 전달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훔치다라는 단어 세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Steal, rob, burglarize. 약간씩 다르죠? 그냥 일상에서 섞어 쓴다 해도 알아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람 중심이냐 물건 중심이냐
또 불법 침입하느냐 이러한 부분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서 활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청구하다 라고 번역되는 charge, bill, 명사도 가능한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